안녕하세요. 도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좌골신경통 증상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폼롤러 마사지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좌골신경통은 엉덩이 깊숙한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근 질환인데요. 핵심적인 근육은 이상근이란 A입니다. 그 근육은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폼롤러로 직접 풀기는 어렵습니다만 엉덩이 주변을 풀어줌으로써 그 근육까지 순환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엉덩이 근육을 푸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 함께 배워볼게요. 폼롤러를 깔고 앉아서 시작할 거거든요. 폼롤러를 잡고 엉덩이 뒤로 보낸 다음 굴러가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무릎 하나씩 꺼내서 조심스럽게 앉아주세요. 두 다리를 모으고 폼롤러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왼쪽 끝에 걸터 앉을 거예요. 그 다음 다리를 모은 상태로 한 발 앞으로 걸어 나가서 뒤꿈치 엉덩이 간격이 어깨 너비예요. 한 손 한 손 엉덩이 뒤쪽 바닥에 짚어놓을게요. 이때 어깨가 솟아오르거나 손목에 너무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할 겁니다. 등을 꼬집어 가슴을 천정 위로 밀어내고 왼발에 힘주고 오른 다리 구부러진 상태로 그대로 가슴 앞으로 들고 제기차듯 옆으로 열어서 오른 발목이 왼무릎 끝에 걸쳐 툭 떨어질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올려놓을 거예요. 이제 왼 엉덩이를 번쩍 들어주셔야 돼요. 시작할 때는 번쩍 들어서 오른 무릎이 거의 바닥에 닿을랑 말랑 느낌상 그 다음에 왼발과 복부에 힘주고 그대로 앞뒤로 굴리면 돼요. 요게 조금 핵심적이에요. 구부리고 기울인 상태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손목에 너무 무리되지 않게 왼발 복부에 힘주고 여기서 한 세 번 호흡 해볼까요? 천천히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세요. 한 호흡 더 가고 다시 중앙에 멈춰서 이번에는 좌우로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약간 절뚝거리는 느낌이에요. 중앙으로 돌아온 것도 나쁘진 않은데 오른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가 살짝 올려다 말아요. 그래서 오른 무릎이 바닥에 거의 갔다가 돌아오기 직전까지 왔다 갔다 이것도 한 다섯 번 정도. 혹시 손가락이나 손목 불편하시면 중간에 멈춰서 잼잼 풀고 다시 와주세요. 복부도 약간 쓰고 계셔야 돼요. 둘, 후, 호흡하고 하나, 두 가지를 합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을 그릴 건데요. 오른 무릎으로 오른 벽에다 대고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요거는 한 다섯 호흡 정도 할 건데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시원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머물러서 또 앞뒤 또는 좌우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 숨 한 번 더. 자, 돌아올 때까지 집중해주세요. 중앙 돌아와서 위에 있는 오른발 폼롤러 근처로 오고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면서 안전하게 앉아서 손부터 잼잼 풀고 그 다음에 반대. 폼롤러를 왼쪽으로 보내서 오른쪽 끝에 걸터 앉고 다리를 모아 한 걸음 성큼 나가요. 뒤꿈치 엉덩이 간격 가능한 동일하게 어깨 너비 한 손 한 손 뒤로 짚고 가슴 열고 숨 고르고 오른발 힘주고요. 왼다리 구부려 제기차듯 열었어요. 툭 떨어질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걸어야 우리가 원하는 이상근이 잘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다음에 오른 엉덩이 번쩍 들어요. 완전 기울어지게. 그리고는 앞뒤 숨 쉬고 좌우 약간 절뚝거리는 느낌. 그래서 왼무릎이 바닥 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좌우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왼쪽이 훨씬 더 불편하고 시원하거든요. 그 다음 원 그릴 거예요. 원. 원 그리다 보면 저는 이 엉덩뼈 주변이 조금 더 아프거든요. 저희 여기 머무를 거예요. 그럼 우리 여섯 호흡 함께 천천히 해볼게요. 머무르셔도 되고요. 앞뒤, 좌우, 원, 정답 없어요. 단, 손목이나 어깨가 너무 불편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셋, 오른발하고 배 힘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호흡 한 번 더. 컨디션 괜찮으시면 더 오래 하셔도 돼요.
자, 천천히 중앙 돌아와서 왼발이 폼롤러 근처 엉덩이 약간 뒤로 빼면서 바르게 앉고 손 풀고 풀고 오른발도 제자리 조심히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좌골신경통 개선 예방에 도움되는 두 번째 방법, 누워서 시작해 볼게요. 천정 보고 누울게요. 무릎을 세운 다음에 폼롤러를 무릎 아래 가로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는 엉덩이를 살짝 드는 순간 폼롤러를 꼬리뼈 쪽에 놓고 앉을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주의하실 점은 이 폼롤러 위치가 생각보다 잡기가 어려운가 봐요. 보통 이렇게 천골이나 허리에다가 많이 놓으시거든요. 요건 절대 안 돼요. 허리가 더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반드시 엉덩살 많은 곳 꼬리뼈 근처에 놓고 양손으로 폼롤러 단면을 단단하게 잡아주세요. 무릎 사이는 주먹 한 3개 정도 들어가고 무릎 좌우로 흔들흔들. 이게 생각보다 단순하고 편안한데 엉덩 근육 진짜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만 조심해 주시고 한 5호흡 할 건데 무릎과 고개가 반대 방향이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요거 하시는데 허리 아프면 무릎 좌우 간격을 조금 좁혀주세요. 살살. 절대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고개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후, 두 번 더 호흡하고 중앙 돌아와서 누운 김에 한 가지 더 공유를 할 텐데 다리를 모으고 복부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무릎 모아서 공중에 직각으로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이 벌어지거나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본드를 딱 붙여놓고 좌우로 왔다 갔다. 둔부가 또 진짜 시원하게 풀려요. 복부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무릎이 어긋나게 되거든요. 이러면 천골 쪽에 데미지가 가요. 그러면 허리가 편안하고 시원하고자 했던 동작이 통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되게 작게 소심하게 움직여도 되니까 무릎 떨어지지 않는 것에 주의합니다. 이렇게 세 번 정도 호흡할게요. 천천히 골반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같이. 마지막. 이 자세가 편안하게 되셨다면 무릎으로 천장에 대대고 원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훨씬 둔부, 엉덩이 주변에 많은 근육이 마사지가 되겠죠. 기능이 조금 괜찮으신 분이라면 발끝이 바닥을 터치하듯 허벅지가 배를 스치듯 단 여기서도 무릎이 어긋나거나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욕심내지 말고 내 몸에 맞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 방향까지 같이 가고요. 요것도 세 호흡 정도. 마시고 내쉬고 해요. 무릎이 몸에서 멀어질 때 내쉬고 배 조이고 무릎 안을 때 마시고 마지막 우리 다섯 호흡 동안 발 내려서 좌우 무릎 모아 들어서 좌우 또는 원 각자 편안한 거 선택해서 함께 해봐요. 저는 발 내리는 게 편해요. 좌우로 흔들 저는 근데 짬뽕 하셔도 괜찮아요. 셋 지금 둔부를 풀면서 어떤 자세든 흉추 회전까지 만들어내서 전신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한 호흡 더 가고요. 돌아오는 것까지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중앙 돌아와서 발 내려놓고 발의 간격 주먹 두세 개. 발로 바닥 누르면서 엉덩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강화 한번 시켜요. 꼬리뼈 말아올려서 가볍게 들어올려 주시고 폼롤러를 뒤꿈치 쪽으로 빼서 공간은 좁지만 윗등부터 내려놓고 고개 좌우 무릎 좌우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알려드린 마사지 방법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쉽고 나한테 맞는 걸 자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5분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도저히 시간이 없다면 저녁보다는 아침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